안녕하세요. 와우TV 티타임 진행자 DJ 한민입니다. 그리고 네, 대중음악 평론가 이영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티타임 열 번째 시간인데요. 아, 오늘은 참 제가 섭외를 하고 나서부터도 기대가 되게 많이 됐던 친구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아주 핫한 친구를 불렀는데요. 일단 대화식께서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한국에서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특히 선거철 지나서 다 아실 텐데 프로듀스 101의 핀미를 만든 DJ이자 또 뭐 우리나라 지금 대형 클럽의 섭외 1순위 DJ이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DJ, DJ 맥시마이트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매일같이 생일처럼 보내고 있는 DJ 맥시마이트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뭔가 방송을 좀 해보신 느낌 같아요, 이제. 고급스럽네요. 네. 약간 좀 우리가 비방송인이고 여기가 네, 공가전 네, 방송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와우TV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너무 팬이어서 킹맥형 하셨던 거, 뭐 유재현 감독님 네. 그런 거 전부 다 봤고 굉장히 팬이고 꼭 출연하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해서 이런 멘트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아, 네. 뭐 처음 들었어요 지금. 역시 네, 방송인의 자세가 이게 근데 뭐 우리 TV가 사실은 그렇게 구독자 수는 많지는 않은데 관계자분들이 되게 좀 많이 보시고 또 좋아한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네. 네, 신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네. 오늘 또 인기 좋은 또 우리 맥시마이트가 나와줬으니 네. 앞으로 방송률이 쭉쭉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이 계기만 하고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나마 좀 묻고 싶어요. 네. 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네. 주말에 엄청 핫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클럽 공연 횟수도 많이 줄였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줄이고 싶어서 줄인 건 아니고 이제 핀미하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방송 스케줄 어제도 이제 새벽까지 촬영을 하다가 왔는데 방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말에 계속 바쁘던 것들이 평일이랑 조금 분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클럽 공연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매체로 다가가기 위해서 클럽 공연을 불가피하게 고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네, 줄이게 됐습니다. 네, 기울이. 그러면 지금 아레나하고? 네, 바운드, 그리고 옥타곤, 네, 그렇게 레지던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클럽들은 뭐 신드롬이나 랜서나 네, 타임 DJ 네. 네, 그런 공연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클럽들의 레지던트네요. 아, 네. 제일 젊었을 때 보는 거야. 아, 제일 젊었을 때 보는 거야. 아까 뭐야, 우리 맥시마이트, 네.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 살짝 충격을 얻긴 했는데. 아, 그게 제가 네.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이현 선생님이라는데, 한민 선배님. 저도 선생님. 네.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왜 걱정해요? 아, 네.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최연소로 나오게 돼가지고. 네. 맞아요, 최연소. 네. 신에 한 10년 이상 되신 네. 분들로 나왔는데 네. 오랜만에 또 젊은 DJ들 같이 한자리 수 경력인 제가 그 경력을 좀 네.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정말 화려하던데요. 아, 네. 일단 모델 활동도 했었고 근데 영화 출연도 했었더라고요. 아, 네. 어떤 것들이었어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14살 때부터 마스터플랜이라는 회사에서 프로 그 비보이 팀 맥시멈 크루라는 팀에서 네. 활동을 했었는데 그 댄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참여했던 활동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퀴마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가문의 영광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네, 그 댄서에서 가능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가문의 영광이요? 네네네. 어떤 역할로 나왔어요? 나도 봤는데. 거기 그 클럽 내에서 댄스 배틀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 네. 네, 그 장면에 출연을 했고 비아이듀 뮤직비디오 이런 곳에 춤추는 장면 출연을 했고 그리고 다들 아실 텐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에 출연했어. 최연으로. 네. 네. 와. 안 따들었어요. 방금 아까 이렇게 들었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네, 굉장히 유명한데 네. 저도 못 봤거든요. 네, 본 사람은 없다는 아. 아주 슬픈 얘기가 좀. 네, 그. 네, 그 공연은 공연보다 그 이근희 선생님이 계신 비보이는 DNA부터 틀리다. 네. 선악과를 원래 발로 써서 손으로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보이들은 그걸 반대로 하고 있다. 이런 명언이 더 오히려 유명해진 네. 네, 그런. 그거 재밌는 얘기네요. 네, 뭐. 이렇게 물구나무 집어서 발로 따먹어라. 네, 네, 네. 아. DNA가 다르다고. 그런 명언이 생긴 공연이었어요. 아무튼 경력이 되게 화려하시고요.
그리고 DJ 전에 파티 프로모터로 만든 거 있어요? 아, 네. 파티 프로모터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 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지금도 아레나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처음 펄스라는 팀을 LV에서 런칭을 하는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걸 도왔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뭐 프로모터라고 거창했던 게 아니라 압구정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네. 포스터 붙이고 네. 파티 기획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움 네. 개념에 그러면서 저는 그 팀 준비를 하면서 이제 DJ 데뷔를 하려고 네. 같이 준비를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소식적에 그 명동에 나가서 포스터를 좀 네 포스터도 붙이고 했는데 아, 저랑 되게 많이 컸어요. 네 선배님을 따라 멤버도 그렇고 네. 선배님 아, 왜 이랬어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도 확 켜졌어요. 개나 쪼버려, 개나 쪼버려. DJ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언제 네. 또 처음 플레이를 하게 됐고 또 어떤 네. 클럽에서 시작을 했는지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LU이라는 클럽에서 펄스라는 네. 팀이 런칭을 하면서 아, 이제 그 펄스에서도 우리 DJ를 갖고 싶다 이런 네, 그런 의견 때문에 제가 이제 DJ를 원래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 기간이 맞았어요. 운이 맞아서 제가 준비하던 네, 음악을 가지고 그 문진 감독님이라고 당시에 LV의 네, 그 음악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그때는 근데 한 번 타임을 받기 위해서 믹셋을 만들어야 했고 네, 그리고 LV 베이스가 테크하우스, 하우스 그런 밴이었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는 일렉트로 하우스나 그런 장르가 조금 클럽과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 때문에 조율도 굉장히 많았고 한 번의 타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네, 펄스 파티 팀이 처음에는 제가 못 올라갔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는 프로모터로 참여를 했고 이제 그 팀이 다행히 좋은 성과를 거둬서 이제 두 번째 파티부터 그럼 한번 올라가 봐라 했는데 다행히 그 파티에 올라갔을 때 레지던트 제의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네, 2011년 말부터 네. 지금 그때부터 레지던트 활동을 네, 하게 됐습니다. 보통 파티 팀에서 한번 틀었는데 레지던트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 그런 경우는 근데 파티 팀에서 DJ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네. 보통은 이제 외부 DJ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네. 혹은 그런 보장이 안 된다는 인식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그렇게 파티 팀에서 우리가 DJ를 섭외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클럽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데 그렇게 해서 또 거기 레지던트가 됐다는 게 또 되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게 한 4, 5년 전쯤에 되게 핫한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그때 네. 들었던 게 이제 맥시마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엘루의 저는 2011년에 이제 그 로컬을 관두고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뭐 되게 괜찮은 친구가 있어 네.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맥시마이트를 소개를 받았었어요. 저는 그 어떤 기회로 알게 됐냐면 이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멕시코라는 팀이 있대요. 아, 네. 그래서 멕시코가 뭐야 했더니 지금 강남 클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DJ 두 명인데 중코코하고 멕시마이트 합쳐서 멕시코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이름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 이런 존재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중코코와 그 듀오를 결성하게 된 건 어떤 계기였어요? 저도 그날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제가 타임을 하고 중코코 형이 그냥 놀러 온 날이었는데 제때 바에서 같이 네, 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님한테 저 준호 형이랑 같이 한번 무대를 만들거나 그때는 듀오 개념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 네. 그냥 전후 타임 정도로 파티를 하고 싶다라고 네, 제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니네들이 커머셜의 아이콘이니까 커머셜 아이콘끼리 뭉쳐보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퍼 듀오라는 프로젝트가 그때 생겨서 이제 파티로 제 아마 그 2012년 4월 제 생일 거의 선물로 네. 받았던 네,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아예 작정하고 그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둘이 딱 매치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간다기보다 이제 커머셜의 아이콘, 커머셜 네 그걸 우리가 그 분기점에 놓여 있을 때라서 네. 그런 한창 그 빅룸하고 일렉트로 한창 이길 때. 지금 지금 맥시마이트 씨가 옆에 있어서 네. 뭐 그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주코코 역시 또 지금도 아직 되게 핫한 친구라서 네. 대단하죠. 네, 곧 아마 곧 나와야지. 네, 준비하고 있을 거라서. 네, 되게 중요한 얘기. 맞네요. 되게 맞네요. 네. 맥시마이트와 인터뷰하면서 사실 핀미 작업기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작곡이 아니라 편곡으로 참여한 것인지 네. 그리고 또
그렇다면 김창환 뭐 사장님과 네. 뭐 준엽이 형, 구준엽 DJ2와 또 맥시마이트가 어떤 부분들을 담당했는지 또 핑미 네. 그거는 이제 저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서 네. 네, 뭐 그 후렴구의 아이디어는 누군지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로 지금 선거가 아, 네. 끝났잖아요. 선거를 네. 노리고 만들었다. 네. 아,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 네.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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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